이게 아쉽습니다. 또 이미지가 있으니까 다음에 머리가 싶네. 여기까지 자라면은 그때 제가 한번 해드릴게요. 우리 그때 없을 수도 있잖아. 아, 그죠. 그땐 제가 없을 수도 있어요. 자, 우리 문자 하나 읽어주세요, 윤지씨. 0625님이 보내주셨는데요. 산이 오빠도 랩 잘하시면 희님 랩솜씨도 만만치가 않네요. 두 분 다 최고예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우주 테스트. 자, 희님. 자, 그럼 우리 노래 들으면서 두 분 보내드릴게요. 이유식 이후로 최고로 맛있는 산이의 러브식 들으면서 두 분 보내드릴게요. 이유식에서 만나요. 참여재판에 국민 배심원으로 선정됐거든요. 대한민국을 만들어온 당신, 이제 정의로운 사회를 만드는 일에도 당신의 힘을 빌려주세요. 국민의 시각으로 국민을 지키는 국민참여재판. 사법민주주의를 실천하는 당신이 자랑스럽습니다. 당신을 위한 사법서비스 대법원. 안녕하세요. SBS 특별기획 시크릿가든의 김사랑입니다.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밤 9시 50분 웃음과 감동이 있는 로맨스로 여러분의 주말을 책임질게요. 그리고 희찬 씨의 영스트리트도 채널 고정. 아시죠? 고객의 사랑으로 이룩한 마리오 30주년. 더 큰 만족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정통 패션 아울렛 마리오 아울렛. 유명 브랜드 모두 모여있는 그곳. 합리적 가격 역시 마리오라. 안녕하십니까? 저희 아이비 스튜어디스 아카데미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이비는 슈퍼급 방사진으로 출발하여 합격 과정을 목표로 비행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유니폼을 입는 그날까지 1:1 철저한 관리로 안전하게 모시겠습니다. 아이비 스튜어디스 아카데미. 알바 피곤. 야 정수선 핑계 대지 마. 네 열정 아끼다 똥 된다. 나중은 없어. 지금 해 죽도록. 일단 너 존재감 없는 고딩 번데기 프로젝트.